변호사님. 아, 화장. 친구는 빨리 일어났습니다. 아, 그리고 세입자들과의 협의회는 내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러시죠. 혹시 변호사님, 일이 끝나면 한국에 머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?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새 휴대폰과 현금 그리고 다른 부탁하신 일은 방 안에 놔뒀습니다. 네. 뭡니까? 아, 여기 전에 살던 사람들이 이걸 붙여놓은 건데 떼야겠죠? 됐습니다. 금방 갈 건데. 아, 많이도 붙여놨네 이걸. 그게 정말입니까? 네. 건물 입구에서 똑똑히 봤습니다. 검주랑 같이 있는 걸 쫓아가 봤는데, 아, 참, 저희 살 위층에 집까지 얻은 것 같더라고요. 집까지요? 네. 딱 보니 느낌이 어떻던가요? 뭔가 사람이 좀 쎄하게 생겼습니다. 그 영화 그 뭐지? 저 아무튼 영화에 나오는 잘생긴 악당 느낌. 와, 그거 모르시죠? 잘생긴 악당이 더 잔인하고 무섭다는 거요. 그래서 사람들이 날 무서워하는구나. 아니. 사람들, 우리 이사장님 안 무서워해요. 제가 가서 겁좀 주고 좀 물어볼까요? 도대체 누구고 여기 왜 왔는지. 원장님, 앞으로, 조금 앞으로. 대를 이렇게 팍 잡고 옆으로 싹 틀면은 바로 얘기할 거예요. 이름이 뭐야? 남주성. 어디서 왔어? 왕순내.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? 떡볶이. 일단 그 울 땐 그냥 놔두시고. 됐어. 세입자분들에게 다 알리세요. 어서.